나는 그 기억이나 라그나로크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달에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2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결제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마음을 먹었지. 그래, 집 전화로 한달 결제하고 한달 뒤에 요금표 나오면은 준내 쳐맞자. 어차피 한달 뒤에 내가 알아서 수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화기로 한달 정액제 22,000원 결제하고 라그나로크를 겁나 재밌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걸렸어. 왜냐면은 요금표는 같은 날짜에 오는 거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왔는데 여기에 2만 원 뭐냐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몰라 이러고 나서 바로 또 결제. 왜? 어차피 한달 뒤에 내가 또 알아서 할 거니까. 아, 맞아 보니까 맞을 땐 겁나 아팠는데 다 맞고 나니까 와씨 맞을만한데? 아, 맞을만한데? 야, 하루 이 정도 맞고 한달 동안 놀수 있으면은 이거 쌉가능인데? 해가지고 결제 한번더 하고, 두 번째 결제가 나왔을 땐 어머니가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잘라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선을 한 2일 만에 다시 사주셨어요. 제가 그 선이 잘린 이유로 생기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애가 색깔이 사라진 애야. 어머니가 밥 먹어 이랬는데 와서 엄마가 와서 수박 먹어라 그러면 수박 먹는데 내려놓고 그냥 가. 방에 가서 구석에서 쭈그리고 이러고 자. 이러고 잠만 자. 게임이 없어진 나의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놀고 와라 그랬더니 나갔는데, 엄마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슈퍼를 가려고 나왔나 봐. 슈퍼를 가려고 나왔는데 놀이터에서 그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애가 생기가 빠져가지고 맨날 거기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던 내가 혼자 그네 앉아서 이러고 있어. 엄마가 들어와 그러면은 또 들어가. 들어가서 씻어 그러면은 또 욕조 안에 들어가서 욕조 안에서 이러고 있어. 엄마가 그만 이 자식아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해. 조용히 있어. 한 이틀 정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사주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진짜 기가 셌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번은 1월 달에 밖에는 영하였어. 영하. 영하였는데 내가 뭔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잘못을 했어. 그 진짜 1월 달 한겨울에 완전 영하 영하 막그 날씨에 팬티만 입고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난게 팬티만 입고 집 밖으로 쫓겨났는데, 심지어 엄마가 신발도 안 신겨서 쫓겨냈어. 아예 그냥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한겨울이잖아, 1월 달이니까. 발바닥에 막 동상 걸리고 발바닥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단 손잡이가 약간 그 옛날에 그 플라스틱인지 뭔지 약간 말캉말캉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단 이렇게 계단 여기를 붙잡고 이러고 거기 매달려 있었거든. 발바닥은 대리석이어가지고 너무 춥고 바람은 잡고 불고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밖에 나간 걸 까먹은 거야. 밖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러고 있었어요. 이미 말다 했지. 체온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아마 옆집이었을걸? 웬 알몸으로 애가 밖에 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나를 깨워가지고 아주머니네 집에 데려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욕조에다 물 받아줘가지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일단 몸 녹이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몸을 녹이고 나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 어디 사니 그래가지고 어디 산다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띵동 띵동 누른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온 거야. 엄마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 지금 미쳤냐고, 지금 애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알고 있냐고. 어머니가 아 맞다고 시계를 보니까 나를 밖에다가 알몸으로 내다보낸 지 3시간이 지난 거야. 난리가 났죠 그때.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느라 뭐 3시간 금방 가잖아 집안일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남의 집에서 그렇게 몸까지 녹이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때 우리 어렸을 때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집들이 많았다니까? 약간 좀 본인이 압동이었다 하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유, 이불에다가 오줌을 하도 많이 싸가지고 몇 번을 쫓아낸지 몰라. 나 팬티 차림으로 오지게 쫓겨났어. 맨날 쫓겨나고 진짜 아유.